출중한 정치 실력과 세련된 용덕이 있을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흠모의 목소리가 국제사회계에서 끝없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슈 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은 조선이 세계가 공인하는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설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용도자를 대대로 모신 데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 각하께서는 현 시대의 가장 출중한 정치 지도자로 칭송받으신다고 언급했습니다. 캄보지아 신문 크메르 타임스는 국제사회에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시는 명망 높은 국가정치가 이것이 오늘 조선의 김정은 최고 용도자에 대한 만민의 칭송이라고 하면서 김정은 최고 용도자는 정치계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국제사회에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신 세계 정치계의 고성이시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공산당 이온의 변강위원회 제1비서는 정치와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정통하신 김정은 동지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라고 말했으며 브라질 신문 아구와 베르데는 김정은 최고 용도자는 훌륭한 품격과 자질을 갖춘 현 시대의 가장 리상적인 국가 지도자이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인디아 진보전선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김정은 동지를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것은 조선인민의 커다란 영광이며 자랑이라고 하면서 해박한 지식과 선견 지명,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신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오 조선인민의 혁명 위협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세출의 위인 김정은 장군님을 높이 모신 민족의 영광 만방에 빛내이자 내 나라를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의 나라로 더욱 빛내어 나가자. 경애하는 최고 용도사 김정은 동지를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으신 크나큰 긍지와 기쁨을 안고 시안의 여러 곳에서 경축무도회와 다채로운 예술소품 공연들이 진행됐습니다. 경쾌한 선율에 맞추어 흥겨운 춤바다로 설레이는 무도회장에는 탁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로숙하고 세련된 용도로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 하에 세력사를 펼치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사회주의 조선의 정치사상적 힘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사 김정은 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호의 정이 한껏 넘쳐났습니다. 경축무도회와 공연들은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필승의 신념과 강인 담대한 배짱으로 우리 당과 국가의 성스러운 투쟁 행로 위에 특기할 대변육 대승리만을 아로새겨 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사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 위에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꽃피어나는 천하제일 강국을 반드시 일도세우고야말 천만 국민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에 접한 각지 인민들도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넘쳐 있습니다. 신의주 시안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은 끝없는 환희와 격정에 넘쳐 경축공연과 무도회를 펼쳤습니다. 경축공연과 무도회를 통해서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오린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필승의 신념과 강인 담대한 배짱, 불철주야의 애국 헌신으로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 올리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사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삼가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무한한 영광을 안고 경축공연과 흥겨운 춤파를 펼친 평성시안의 각계층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선언회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자력갱생의 보검으로 도안의 인민경제를 결정적으로 추켜세울 결의로 가슴 불태웠습니다. 강계시에서는 자강도 예술 선전대원들의 경축공연이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계시어 대양조선의 무궁한 미래와 민족만대의 번영이 있다는 것을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에 담아 격조 높이 노래했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묘맹원들이 경축무도회가 있었습니다. 경축공연 무대를 펼친 라손 시인민들도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영도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연은 최고 령도자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경제무역지대 활성화를 위한 투쟁에서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결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또다시 받아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감격을 흥겨운 춘판마다에 펼친 남포시 묘맹 일꾼들과 묘맹원들의 얼굴마다에는 탁월한 영도로 우리 공화국의 위용을 온누리에 떨쳐가시는 경야는 최고령도사 동지에 대한 여러와 같은 흠모의 정과 여성들도 자력갱생 대진군의 용약 뛰어들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투쟁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해 나갈 불타는 결의가 오려 있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으며 요난과 패천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9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4월 13일 토요일, 음력으로 3월 초하울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약해지는 고기압과 북부지역으로 이동하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자주 흐려서 소이안과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나 밤부터 비가 내리겠으며 백두산 지구에서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려서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영하 1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주지방으로서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나시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오후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새벽에 안개가 꼈다가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오후부터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다가 1.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오전부터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1.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간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한두 차례 내렸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서 아침에는 쌀쌀했습니다. 9일부터 10일까지 남부지역을 지나간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 지역에서 비가 내렸으며 특히 수동구 22mm를 비롯해서 황해남도 남부지역과 동해안 남부의 요로 바닷가 지역에서는 1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5일 량강도의 요로 지역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으며 6일에는 청단, 배촌, 태탄에서 우박도 내렸습니다.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14일에 중부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는 우레를 동반한 소낙비와 우박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18일에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안남북도와 북부 내륙의 요로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평양시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19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쪽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16일부터 평년보다 약간 높아지겠으며 14일에 대부분 지역에서 15일에는 북부 내륙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다음 주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기로 하겠습니다.